우리가 아는 맛 알토란 부자의 밥상 이용훈 셰프님의 두 번째 요리 항정살 부추볶음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부추. 부추. 네. 첫 번째 생강에 이어서 두 번째 부추. 네. 영부. 부추를 3등분으로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그냥 이거는 아주 얇게만 썰면 됩니다. 맑고 고운 소리. 아, 아직까지 칼질은 아버지보다 힘이 덜 빠졌네. 스냅이. 스냅이.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50년 대 10년인걸요. 아니, 이제. 쟤는 이제 약간 그 요리교실처럼 하느냐고. 빨리 하라고 빨리 하자. 빨리 보여줘봐. 뭐 못 쓰는 거 없어? 다 쓸었어, 야채? 네, 다 쓸었어. 다 쓸었어. 아, 그럼. 아. 아니, 근데 굉장히 네. 섬세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다음에, 자, 항정살. 아주 간단하게 항정살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정살 맛있죠. 네. 저는 이제 한 입 먹기 편하게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로 해주기 위해서 아, 그래서 통사를 사서 제가 썰어준 거 직접 해줍니다. 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네. 요 정도, 네. 하고 요 정도. 아, 저렇게 큐브 모양으로? 네, 큐브로 썰어서. 그럼 셰프 지금 만들고 계신 항정 부추볶음은 아이들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 둘째가 제일 좋아합니다. 둘째.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밥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정서에 너무 좋다고. 네. 아빠 요리하고 있으면 둘째도 와서 막 하겠다고 해요?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뭐 요런 거를 제가 이제 섞어야 될 때든지 그러면 간장 3큰술, 그다음에 뭐 굴소스 3큰술 제가 여기 이렇게 앞에다 딱 놔줍니다. 그러면 3숟가락, 3숟가락씩 넣고 너무 좋겠어요. 섞어줘. 이거는 이건 아주 좋은 애고요. 제가 이제 아주 제 아들 집에 안 놀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번 놀러 가면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손주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이 셋이니까. 딱 5분만 보면 좋아요. 아, 그래서 1층에다가 그냥 과일 놔두고 전화 온 것이구나. 예. 붙잡을까 봐. 놀아달라 그럴까 봐, 놀아달라 그럴까 봐. 할아버지 왔다! 그러면 에레베이터 막 뛰는 딱 놓고 빨리 도망가. 자, 이제 여기서 양념장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 여기서 또 꿀팁이 333입니다. 아, 성공하시네요. 네. 모든 게 333. 기억하기 편하고 요리하기 편하게. 간장 3개. 아, 간장. 네. 그다음에 맛술 3개. 그럼 맛술 3개. 아, 이거 너무 쉽다. 네. 그다음에 마늘 3큰술. 아빠 마늘은 싫어요. 그래도 먹어. 그다음에 굴소스 3개. 그다음에 물엿 3큰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약간 네. 돼지고기 불고기 양념. 그러네요. 네. 돼지 갈비.